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도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만나는 브랜드고요. 혹시 건우 씨도 LPD 페달을 구입했나요? 안 했어요? 저랑 은총 씨만. 그죠. LPD. LPD 페달스의 러스터 무려 리미티드 에디션입니다. 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LPD가 저희한테 굉장히 좋은 평가를 그렇습니다.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 다른 종류의 이펙터들보다 드라이브 위주로 생산을 하는 브랜드고 이 마샬의 사운드를 복각하는 데 있어서 감히 이 현존하는 브랜드들 중에 가장 이해도가 높다. 그렇죠. 그때 이제 LPD 리뷰할 때 제가 마샬한테 1침을 놨었죠. 정신 차려라. 오히려 이 페달에서 이런 사운드를 찾게 되는 그 정도로 앰프 그러니까 이 마샬 앰프 브리티시 앰프의 이해도가 높은 회사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나볼 이 러스터는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제작이 되는 복스 이너박스 페달입니다. 러스터는 1960년대 복스 AC30 트래블 부스트에서 영감을 받은 LPD 리미티드 에디션 페달입니다. 이 페달은 견고한 점과 단단한 오버드라이브 사운드를 제공하며 게인과 베이스 노브를 낮춰 멋진 퍼지 사운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LPD 페달 공식 홈페이지와 해외 유명 사이트에서는 이미 품절이 걸려있는 상태고요. 다양한 해외 리뷰에서는 현존하는 가장 완벽한 AC30 스타일 페달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페달입니다. 제가 이 정보가 별로 없어서 이 페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 리미티드 에디션이라 그런지 몰라도 사이트 상에서도 그렇고요. 다른 판매 사이트에서도 정보가 별로 없어요. 없는데 한 리뷰어가 내돈내산 자기가 사가지고 실제로 이 직업적으로 리뷰를 하시는 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외국 리뷰어가 이 러스터에 대해서 리뷰를 남긴 걸 봤는데 이 AC30을 기반한 페달을 굉장히 많이 사모으는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도 그쪽으로 약간 덕후시군요. 근데 약간 이 언어가 거칠더라고요. 표현을 하는데 기존의 이 AC30 페달들은 다 쓰레기다. 근데 이게 저희도 느끼지만 사실 AC30 복각했다고 하면 약간 이렇게 보게 돼요. 그쵸. 왜냐면 너무 그 특유의 하이에만 집중해서 그 원래 그 AC30이 가지고 있던 그 굉장히 좀 거치면서도 그 엣지 있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귀를 때리는 소리가 아니라 되게 그 좋은 소리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제대로 만나보진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굉장히 과격한 리뷰를 제가 읽고 확인도 했는데 그만큼 그분께서는 이 러스터에 대한 평을 굉장히 좋게 남기셨더라고요. 오늘 그 사운드를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외관부터 살펴보시고요. 사운드를 다양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드라이브, 이펙트의 드라이브량을 조절합니다. 트래블, 드라이브의 고음역대를 조절하고요. 베이스, 드라이브의 저음역대를 조절합니다. 굉장히 간단한 네. 컨트롤 패널을 가지고 있고요. 사운드를 일단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조금 놀라운 게 이 실제로 그런 경험들 저희가 리뷰를 하기 때문에 많이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마샬을 복각한 드라이브 페달을 가지고 팬더에다 물렸더니 진짜 마샬 사운드가 나는 근데 이렇게 저희가 지금 팬더 트윈 리버브를 메인 앰프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분위기 확 바뀌네요. 갑자기 복스라고 적혀 있는 거죠, 진짜. 그래서 미국에서 영국으로 확 넘어간 듯한 느낌이 강하게 들고 복스 특유의 탑부스트 사운드가 잘 연출이 되고 있고 그 질감 자체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래서 이 페달 같은 경우는 AC30을 좋아하지 않더라도 한 번 정도는 경험을 해보시면 크게 호불호가 갈릴 것 같지는 않다. 네네. 굉장히 양질의 이 크런치한 사운드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네요. 저희가 이제 개인 노브를 돌리면서 얼만큼 이제 개인 양이 올라갈 수 있는지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스로 올렸고요. 올리니까 지금 화이트 노이즈가 살짝 끼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이 정도면 그쵸? 싱글에서 복스라는 브랜드 자체가 디자인도 그렇고 영국의 느낌을 많이 담고 있는 앰프잖아요. 그리고 약간 생긴 것만 봤을 때는 좀 디자인 자체가 조금 시원한 느낌이 연상이 되지만 실제 복스 AC30이 정말 뜨거운 앰프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질감 자체를 굉장히 잘 살리고 있다. 그리고 이 뭐랄까 이 최근에 유행하는 음악들에도 정말 잘 어울리는 스타일의 사운드를 연출하고 있어서 LPD는 LPD다. 그 LPD가 확실히 그 소리를 잘 만들어요. 그 앰프가 어떤 특정 우리가 풀 크랭크업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앰프가 어떤 특정 자신의 그 영역을 넘어갔을 때 폭발하기 직전에 나는 맞습니다. 그 용암이 그냥 타는 듯한 그 앰프가 이제 그 풀 크랭크업 이제 쓰면은 이제 아마 한두 시간 안에 앰프가 네. 이제 작살이 나겠죠. 작살이 날 텐데 그 예전엔 그래서 보면 왜 공연 중에 앰프에서 막 불나고 맞습니다. 막 그랬잖아요. 막 진공관 불타서 근데 뮤지션들이 그때는 그 소리를 원했던 거죠. 그만큼 앰프가 폭발하기 직전에 그 기타리스트의 그 파워풀한 연주와 함께 이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연주할 때 그 쏟아져 나오는 그 소리들. 그래서 그것들을 앨범에 담아내고자 노력을 했었고요. 그게 지금 LPD가 그 영역의 소리들을 굉장히 잘 잡아낸다는 거예요. 그 막 굉장히 기분 좋은 크랭크업 된 소리가 역시나 잘 발현이 되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게인을 좀 줄여서 사운드를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뭐랄까 두텁다기보다는 좀 넓은 느낌의 중음역대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연주자분들이라면 이 페달을 단순히 드라이브가 아니라 프리로 사용을 해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만 요즘 나오는 앰프에서 영감을 받거나 앰프 사운드를 복각한 페달들 굉장히 잘 만들잖아요. 네. 근데 이 LPD는 그 분야에 있어서는 확실히 독보적이다. 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제 느낌을 재현했다기보다는 그 질감 자체로 완벽하게 네. 연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운드를 들었을 때 이, 만약에 이펙터를 가리고 사운드를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 앰프를 폭스 앰프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완성 높은 복각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희가 이 트레블 노브와 베이스 노브를 변경을 하면서 사운드를 또 들어보도록 할게요. 하이를 높이고 베이스를 깎았습니다. 네, 좀 더 그 복서 특유의 느낌이 네. 나겠죠. 그러니까 이게 기분 나쁘지 않게 하이 올라가잖아요. 맞습니다. 기분 좋죠. 반대로 저희가 베이스를 한번 높여보도록 할게요. 이 정도. 와, 뭘?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물론 솔로 연주하시는 기타리스트들한테도 좋은 사운드긴 하지만은 리듬 할 때 이 이펙트의 진가가 드러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귀에 잘 감기고요. 네. 굉장히 뭐랄까 하이가 분명 살아 있음에도 은총 씨가 잘 표현을 해주듯이 이 귀가 아프다든지 피곤하다든지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 이 뭐랄까 시원하면서도 뜨거운 그죠. 너무 좋네요. 매력적인 사운드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AC30 복각한 거 중에 진짜 단연 이게 제일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 해외 리뷰분이 그 말씀 하실만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항상 이 복스 복각했다면은 걱정부터 돼요. 그 뉘앙스들은 분명히 있어요. 네. 다른 페달들도 뉘앙스들은 분명히 있고 아 왜 이게 복스 AC30에서 영향을 받았다라는지는 알겠다. 하지만은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정말로 이 복스 AC30을 좋아하는 연주자들이라면 필구 아이템이 될 것 같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자신만의 이 크런치한 아니면 메인 드라이브 사운드 혹은 이 프리로 걸어서 이 클린 톤에도 힘을 줄 때 굉장히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펙터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저희가 다음 시간에도 이 LPD의 페달을 다뤄볼 텐데 이 약간 디자인이 조금 비슷합니다. 그래서 요 지금 요런 느낌으로 디자인을 밀려고 하는 건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기존의 LPD보다 단순한 그렇죠. 느낌의 이 블랙 컬러를 채용을 해서 무게감을 좀 더 더한 것 같고 복스 AC30의 사운드를 정말 잘 살린 페달이었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은총 씨 먼저 이 러스터에 대한 한줄평을 주신다면 네, 한줄평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얘가 1등 이렇게 드릴게요. 뭐 지금까지 나온 페달 중에 복스 색깔을 제대로 낸 거는 이 페달이 단연 최고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스의 오리지널 DNA를 물려받다. 이 진짜로 은총 씨 말대로 이 잘 만든 페달이고 이 다른 페달들과 이렇게 1대1로 비교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은 완성도로 따지면 확실히 지금까지 나온 모든 복스 AC30 복각 페달 중에서는 가장 완성도가 높다라는 걸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굉장히 소량만 입고가 되었기 때문에 평소에 나는 앰프는 복스야 AC30이 최고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더 늦기 전에 그렇습니다. 구매를 서두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9.5점 9.5점 아. 높은 점수 받아갑니다. 저희한테 이 복스 AC30 복각으로 해서 이렇게 점수를 그렇게 받은 거 없죠. 없었던 기억인데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아갑니다. 현존하는 최강의 복스 AC30 복각 페달 러스터 오늘 만나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LPD의 페달을 갖고 찾아뵙어서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납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